저희 머크리 엑스프레스 취재한 안동 간고등어 제품은 안동 지역 간고등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명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동안 머크리 엑스프레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MSG 사용 여부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해당 브랜드의 안동 간고등어 업체에서는 MSG나 카라멜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 실험에서도 두 가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등어를 염장할 때 다시마 진액이란 것을 넣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습식 염장이라고 해서 소금과 다시마 진액을 푼 물에 고등어를 담가 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장에서 가져온 다시마 진액입니다. 보기에는 시중에 파는 간장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냄새를 맡아보면 다시마를 튀긴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굉장히 짠데요. 해당 간고등어 업체에서는 다시마 진액을 넣는 이유에 대해 고등어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상품성을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등어 맛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제 앞에는 세 마리의 고등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 염장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MSG와 소금을 섞어 염장한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마 진액과 소금으로 염장한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보기에는 세 마리 모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마 진액을 바른 고등어가 좀 더 윤기가 나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간을 해 구워놓은 고등어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소금만으로 간을 한 고등어입니다. 이게 소금이고요. 딴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금입니다. 이건 그 소금만으로 간을 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살이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나고요. 약간 비린 맛도 납니다. 생선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건 MSG하고 소금을 섞은 것으로 간을 한 겁니다. 이 소금이 순수한 소금은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MSG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MSG 소금으로 간을 한 고등어를 맛을 보겠습니다. 아, 비린 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평소 밖에서 자주 사 먹던 생선구이 맛입니다. 인공조미료 맛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은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다시마 원액으로 간을 하고 소금으로 간을 한 겁니다. 소금만으로 간을 한 고등어와 맛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맛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자반고등어에 넣는 MSG 양이 소량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반고등어는 원래 소금만으로 염장을 해도 충분히 맛있는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MSG를 첨가해 마치 원래 고등어의 맛인 것처럼 입맛을 현혹시키고 맛을 왜곡하는 행위는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고 느껴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요? MSG의 감칠맛은 개인의 선택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는 건 어떻겠습니까?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